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임대사업자이신데요. 그분이 어떻게 물어보셨냐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에 대한 미가입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때에도 대출이 주택 산정 가격의 6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냐, 대출이 60%를 초과했을 때 더 많다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미가입 동의서를 받아도 보증 미가입 승인을 해주지 않아가지고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이게 좀 글씨로 길게 써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제가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질문하신 분은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죠. 그런데 그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그 임대주택을 보니까 대출이 있어요. 근데 대출이 주택 산정 가격의 60%보다 더 많은 거죠. 이 주택 산정 가격이 뭐냐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해당 주택의 가치가 얼마인 거냐, 그 가치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 평가 금액의 60%를 넘어서는 대출이 있는 거죠. 대출이 많은 편이죠. 그리고 그 주택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니까 우리가 법에서 나중에 뭐 혹시나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인 거예요. 굉장히 보증금이 소액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분은 우리가 민특법에서 이렇게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일 때는 임차인에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미가입 동의서 받아가지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임대사업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대출이 많아요. 네. 자,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 거냐, 이렇게 대출이 많다고 지자체에서 미가입에 대해서 승인해 주지 않고 미승인으로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소액보증금이면 임차인에게 미가입 동의서 받아가지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이제 그 이유를 알려면 지금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먼저 봐야 돼요. 이 대출이 주택 산정 가격의 60%를 넘었다는 것과 그리고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이 두 가지 요건을 봐야 되는데 먼저 이 대출, 이제 법에서는 우리가 담보권 설정 금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주택 가격의 60% 이내일 것, 이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건은 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있냐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죠. 우리 임대사업자분들이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보증회사에 가입해다잖아요. 그 보증회사입니다, 허그가. 그런데 그 허그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할 때 그 요건을 두고 있거든요. 그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해당 주택가격, 그러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가격이겠죠. 앞선 표에서는 주택산정가격, 그 가격에 담보권 설정금액이 대출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 가격의 60% 이내일 것, 60%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대출이 해당 주택 산정 가격의 60%를 넘어섰다면 그러면 보증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 허그도 위험도를 떠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었어요. 두 번째 요건, 그 소액보증금이 있죠. 이제 이거는 민특법,
임대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법이죠. 민특법에 보시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49조에 있는데 임대사업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항에 보시는 것처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 조건이 되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자 그거예요. 앞서 임대사업자가 질문한 경우 그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 법에, 민특법에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보증에 대해서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 미가입 동의서 받아가지고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때 이 법 어디에도 담보권 설정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의 60%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게 없습니다. 법에도 없고요. 법령에도 없고 시행 규칙에도 없습니다. 이 60% 이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허그,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소액보증금이면 임차인에게 미가입 동의서 받아가지고 지자체 제출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가입하는 조건이라면 보증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면 그때 가입 조건이 이거라는 거죠. 담보권 설정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의 60% 이하일 것. 이걸 넘어서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보권 설정 금액 대출이 여기 나온 대로 주택 산정 가격의 60%보다 많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이고 임차인에게 미가입 동의서 받았다면 그러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조건은 보험을 가입할 때 그때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에서 받은 대출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의 60%보다 많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이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 범위에 들어 있다면 임차인에게 미가입 동의서 받아가지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때 임차인이 미가입 동의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동의 안 하면 이때는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입하려고 했더니 가입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왜? 대출이 주택 산정 가격의 60%보다 많으니까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첫 번째는 어떻게든 임차인을 설득시켜야겠죠. 이렇게 소액 보증금일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설사 이렇게 대출이 많더라도 나중에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이 소액 보증금은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해 주니까 다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다 보장받으니까 안전한 거니까 미가입에 동의해 줘 이렇게 설득하거나 그럼에도 임차인 설득이 되지 않아 가지고 동의 안 해줘요. 그러면 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됩니다. 이 60%를 넘었잖아요. 그럼 최소한 60%를 초과한 금액, 그 금액만큼이라도 상환해가지고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보증보험 가입하고 임대사업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임차인을 설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임차인분들도 이렇게 소액보증금이면 안전한 거니까 만약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이렇게 보증보험 가입에 대해서 미가입 동의서를 요구하면 동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소액 보증금 있죠. 그건 이제 주임법에 나와 있는데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받는 겁니다. 물론 그 금액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금액 기준을 보면 서울부터 그 밖의 지역까지 네 가지로 나눠져 있죠.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은 보니까 1억 6,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2호는 1억 4,500만 원 이하, 3호는 8,500 이하, 4호는 7,500 이하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장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이하이고, 2호는 4,800, 3호는 2,800, 4호는 2,500 이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당하는 임차인분들요, 이 1호, 2호, 3호, 4호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 금액 이하라면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에 대해서 미가입 동의서를 요구할 때 동의해줘도 크게 무리가 없다,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임대사업자인 집주인분들도 혹시나 지금 저한테 물어보셨던 그분 사례처럼 임차인의 보증금은 소액보증금인데 좀 대출이 많아요. 자, 이럴 때도 가능하니까 임차인 잘 설득하셔가지고 임대사업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